한마디로 말해서 오늘은 삼성이 염호석 열사의 시신을 탈취할 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이종수가 쓴 조선을 흔든 개혁의 바람 조광조 평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중단 없는 적폐 청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애 보좌관의 답정너 네, 오늘은 MBC의 과거사 청산과 인사 문제로 시끌시끌한 연합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악질 매판 자본 세력이 힘없는 노동자에게 가하는 반노동적 착취에 치솟는 분노를 감추지 못하시고 응징의 불벼락을 내리시기로 결단하시었다. 그래서 인민에게 피로를 타파하는 역대급 타우린이 함유된 얼짱 양념 쭈꾸미의 판매를 허락하시었다. 맛있게 매운 얼짱 양념 쭈꾸미는 육류의 최대 8배, 우유의 560배나 되는 타우린을 무차별 함유함으로써 잔악한 악질 재벌 반동들이 강인한 체력을 가진 약자에게 더 이상 물컵을 던질 망상을 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위대한 김용민 동지께서는 얼짱 양념 쭈꾸미를 매운맛, 덜 매운맛 중 하나를 골라 먹으라며 선택지를 남겨놓는 해와 같은 은덕을 베푸시더니 10팩을 사면 한 팩을 무료로 시사하신다는 남조선인민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나타내시었다. 얼짱 양념 쭈꾸미 합도적 최저가로 구매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4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역사적인 비핵화 일괄 타결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게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의 종전 문제 논의를 축복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종전 선언이 꿈만이 아님을 감지하게 됩니다. 갑자기 늦봄 문익환 목사가 생각났습니다. 1989년 서울역에 가서 평양 가는 표를 달라고 하겠다던 그의 엉뚱한 이야기는 결코 잠꼬대가 아님을 우리는 30년이 지나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아들 배우 문성근 씨의 낭독으로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함께 듣겠습니다. 잠꼬대 아닌 잠꼬대.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랄까 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 있지 않아? 모란봉에 올라 대동강 흐르는 물에 가슴 적실 생각을 해보라고. 거리거리를 거닐면서 오가는 사람 손을 잡고 손바닥 온기로 회포를 푸는 거지. 얼어붙었던 마음 풀어버리는 거지. 난 그들을 괴뢰라고 부르지 않을 거야. 그렇다고 인민이라고 부를 생각도 없어.
동무라는 좋은 우리말 있지 않아? 동무라고 부르면서 10살, 20살 때로 돌아가는 거지. 아, 얼마나 좋을까. 그땐 일본 제국주의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2천만이 한 마음이었거든. 한 마음. 그래, 그 한 마음으로 우리 선조들은 당나라 백만 대군을 물리쳤잖아. 아, 그 한 마음으로 7천만이 한결해라는 걸 확인할 참이라고. 오가는 눈길에서, 화끈하는 숨결에서 말이야. 아마도 서로 부둥켜 안고 평양 거리를 뒹굴겠지? 44년이나 억울하게도 서로 눈을 흘기며, 부끄럽게도 서로 찔러 죽이면서, 괴래니 죽으니 하며 원수가 되어 대립하던 사상이니 이념이니 제도니 하던 신주단지들을 부셔버리면서 말이야. 뱃속 편한 소리 하고 있구만. 누가 자네 평양에 가게 한대?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객적은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지금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산다는 건 말이야. 된다는 일, 하라는 일을 순순히 하고는 충성을 맹세하고 목을 내대고 수행하고는 훈장이나 타는 일인 줄 아는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넉마는 살아, 자유의 깃발로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놓으라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음.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임진각을 헤엄쳐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넋으로 가는 거지. 이제 일주일 남은 남북정상회담, 한 달 뒤 북미정상회담에서 민족사의 새 길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듣고 뉴스 간장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루에 두 번씩은 꼭 간 것 같아요. 속이 굉장히 편해진 것 같아요. 휴지에도 하나도 안 깔끔하게 끝나더라고요. 그만 넣고 싶은데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눈 뜨니까 바로 화장실 가고 싶더라고요. 양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 친구미 있잖아요. 아니 다들 술자리만 있으면 오라고 난리잖아. 술친금 들고 가야지. 술친금을 그렇게 퍼주니까 부르지. 술친금이 있어야 술자리가 오래 간단 말이야. 내 친구들이 전부 다 술친금 인정했어. 오빠도 한잔 콜? 그렇다면 가지야! 네이버에 술친금을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뉴스 현장. 남북 정상회담을 열흘 남짓 앞두고 청와대와 백악관이 회담의 핵심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종전선언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과 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미국의 수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대담 들어보시죠. 종전협정을 거론했다는 얘기는 종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지금 그렇죠. 전제로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화협정은 또 미북 수교로 건너가기 위한 일종의 법률적 사전 조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전협정을 뭐 정리를 하고 난 뒤에 평화협정 협상을 시작해야 되고 그 평화협정 협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북미 수교를 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북미 수교까지 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 그 정도 반대급부는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종전협상 그리고 평화협정 그런 다음에는 북미 수교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 단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는 의미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교육이 제대로 된 거예요. 교육이 제대로 된 거. 네. 그동안에는 그거 안 해주고 비핵화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예. 예, 이전 정부에서는 뭐, 부시 때까지는, 오바마 때까지도 그랬죠. 근데, 예. 이번에는 확실하게, 그걸 보장해 줄 테니 비핵화를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자유한국당이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건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거쳐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드루킹 김모 씨가 만든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한 회원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김모 씨가 회원들에게 김경수 의원이 메시지를 확인 안 해서 협박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건데요. 또한 자유한국당에도 선을 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과 진행자 김현정 앵커의 일문일답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이번 드루킹 사태 이후에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 꾸렸어요. 야당 측에서는 이거는 뒤에 여권과 청와대가 있을 거다. 그런 거 아니냐. 이거 특검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배후설에 대해서는 쭉 활동했던 회원으로서 어떻게 보세요? 뭐, 좀 황당합니다. 예. 그런 얘기 들으면. 경공모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예.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이제 뭐 이렇게 모이게 된 조직이라고 봐요. 근데 그 경제민주화에 모인 조직이 예. 사실은 정치보다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회원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공모가 시키면 우리가 오히려 정치인들을 움직이고 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정치인들의 뭐 어떤 팬카페 수준이 아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정치인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예, 회원들을 믿고 그리고 드리킹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경수 의원이 확인 안 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자발적으로 해가지고선 보냈는데 확인 안 하더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네. 뭐 괘씸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아. 그래서 뒤에 뭐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뭐 그래서 협박을 했다. 김경수를 네. 협박했다. 그렇죠. 자, 김경수 협박했다는 얘기도 하고 또 무슨 얘기했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쪽이 아니면 다른 쪽을 이제 또 뚫을 것이다. 뭐 이쪽이 아니면 다른 쪽 정치인을 뚫을 것이다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뭐 일단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안희정 쪽을 이제 줄을 대려고 했었고 실제로 강연도 왔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상황이 좀 이제 심각해지니까 결국 그 뭐다 이쪽도 양아치다 정치인들이 뭐 그래서 자한당 쪽도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형태까지도 얘기가 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이쪽도 양아치다 김경수 의원 그쪽 양아치다. 네 더민주 뭐 이쪽도 양아치다. 더민주 양아치다 그럼 저쪽 자유한국당 쪽으로도 내가 손을 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그런 얘기도 뭐 공공연히 이제 예, 했던 것 같아요. 공공연히.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 돌입했습니다. 경선 결과는 내일 발표되는데요. 만약 1위 후보의 득표율이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엔 다음 주에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현재 야당은 일명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드루킹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민주당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지 전문가들의 분석 들어보시겠습니다. SBS 러브 FM 김용민의 정치쇼에 출연한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 모아 정치분석실장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인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자,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죠. 네. 여권이 지금 상황이 전보다는 안 좋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면은 1위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첫 번째가 있어요. 1위. 그렇죠. 현재 1위. 넘버원. 네. 네.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한테 빨리 힘 모아줘가지고 빨리 정리해가지고 야당하고 싸우게 하자. 어려운 상황이니까.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 예. 두 번째 포인트는 어젠가요? 인천에서 이제 후보가 결정이 됐는데 박남춘 후보가 결선 없이 1등으로 갔어요. 근데 그 이전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2등 하는 것도 있고 1등 하는 것도 있고 3명이 좀 꽤 팽팽하게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압도적으로 50% 예. 넘겨가지고 바로 갔습니다. 이른바 친문표 예. 대통령이 지금 어려운 거 아니냐 예, 예, 몰아줘야 예. 되겠다라는 예. 게 같다는 거죠. 아 박남춘 의원이 인천, 예. 그렇다면 이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사람은 정말 친문 저 사람 반문 이런 게 잘 안 보니까 경기 같은 데는 그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점도 하나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등으로 모아주자 예. 그다음 두 번째 전해철 후보가 유리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지금 힘드니까 신문에 모아줘야 되겠다. 두 가지가 있고 예, 예. 하나 더 제가 숫자로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가 여기 50% 넘기지 못하면 결선 투표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볼리비아 대선 같은 경우에는요. 예. 1위가 45%를 넘기고 예. 그 2위하고 15% 이상 차이가 나면 결선을 안 가요. 예, 예,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3명을 하는데 네. 1등이 49, 예. 2등이 뭐 한 30, 예. 3등이 이제 뭐
21일 이러면은 예. 이거 사실 결성 가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죠. 예, 예, 예. 50일 꼭 못 넘기더라도. 예, 예, 예. 그렇다면은 결선에 가긴 가는데 좀 좁혀서 가느냐 확 떨어져서 가느냐 예. 이거에 따라 다른 거겠죠. 예. 이번에 이제 선거 경선을 보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의 경선 전략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인물난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지역을 전략 공천했습니다. 예. 단수 공천했죠. 예예. 일부 지역만 경선을 붙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인물이 넘쳐요. 후보들이 넘치고 상황이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지망자도 많고 예. 예. 대부분 지역을 경선을 붙였습니다. 근데 예. 경선을 붙이다 보면 긍정적인 포인트도 있고 부정적 포인트도 있습니다. 긍정적 네. 포인트는 흥행이 성공하고 또 많이 선전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예.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또 경선 잡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늘 내부에서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선을 마치고 네. 뜨거웠던 예. 좀 이렇게 치열했던 것들을 후유증을 얼마나 빨리 이걸 수습하고 원팀 정신으로 이게 본선에 끌고 갈 수 있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양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19대 대선 직후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대선 과정의 고소와 고발을 서로 취하했습니다. 당초 양 당은 고발 취하 대상을 국회의원과 당직자로 한정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때 더불어민주당이 취하를 요구한 9건의 고발 가운데 드루킹, 김모 씨가 포함된 사건도 들어있었습니다. 예, 문화일보는 고발 대상에 드루킹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일보는 국회의원이나 당직자가 아닌 일반인인 드루킹, 김모 씨를 포함한 것은 민주당 지도부나 대선 캠프 관계자가 연루된 것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바른미래당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의 존재를 알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유이동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상식적으로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은 당 지도부나 선대위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드루킹은 당시 고발당한 문재인 팬카페 회원들 가운데 한 명일 뿐 누군지 알지 못했다. 국민의당이 보내온 고발장 현황에도 문팬으로만 돼 있었다. 드루킹이란 단어나 실명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팬카페 회원에 대한 고발장의 작성 주체는 국민의당이고 더불어민주당은 고발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발인을 특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한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양측의 팬이나 카페지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애초부터 이 부분은 논의나 조율의 대상도 아니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확인조차 하지 않고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백혜련 대변인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드루킹을 보호하기 위해 고소고발 취하를 협의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은 아닌지. 문화일보는 국민의당의 고발자 명단에 드루킹이 포함돼 있음을 사정당국을 통해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당 출신 바른미래당 관계자가 드루킹 고발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문화일보에 준 것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화일보 보도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그날 바다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추적 다큐멘터리입니다. 단 하나의 배가 단 하나의 행적으로 움직여서 단 한 번의 사고가 났는데 각기 다른 항해 정보가 존재한다. 있을 수 없는 일. 사라진 20분 4년의 추적. 제대로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날 그 바다에 진실을 전합니다. 그날 바다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15세 이상 관람가.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단팥빵 좋아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소화불량 걱정하는 분도 있을 테고요. 단연간의 연구 끝에 용인 백옥살과 100% 국산 팥으로 만든 포린브레드 옛날 팥빵을 추천합니다. 우리 쌀 천연 발효종을 사용했고 합성 첨가물 없이 만든 빵. 그리고 버섯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당질 트레할로스를 이용한 당도가 낮은 빵. 포린브레드 옛날 팥빵. 네, 김용민.com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제의 속살로 이어갑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삼성전자 서비스가 90여 개 협력업체 직원 약 8,000명을 직접 고용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어제 이 주제로 이완배 기자님이 해설해 주셨는데 오늘 그 이야기의 연장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다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한 노동자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어제자 녹음을 하면서 2013년에 32세의 꽃다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던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 최종범 열사 이야기를 드렸죠. 예. 그리고 제 기억으로 두 번 정도 말씀을 이미 드렸던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염호석 열사에 관한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두 열사분들의 죽음 그리고 특히 염호석 열사의 죽음은 저한테 굉장히 큰 정신적 상처를 남긴 사건이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최종범 열사 이야기를 드린 이후에 공교롭게도 녹음을 마치고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 최종범 열사에 이어서 돌아가셨던 염호석 열사 죽음 그리고 그 시신탈취 사건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삼성이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입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 아, 제가 이 뉴스를 들으면서 만약에 염호석 열사의 죽음과 시신탈취 과정에서 삼성이 개입한 사실을 검찰이 밝혀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단죄를 할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신적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게 해결이 된다면 많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심장이 뛰고 기뻤고요. 제발 이 일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지금도 기도하는 심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염호석 열사께서 돌아가시는 과정과 시신이 탈취된 과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의 노동자들이 2013년 7월에 노조를 만듭니다. 이제 이때 당시만 해도 76년이라고 하죠. 76년 동안 이어졌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삼성은 그야말로 어제 말씀드렸듯이 노조를 쌩 까는 전술을 들고 나왔고요. 이에 반기를 들고 2013년 10월에 마지막 밤에 최종범 열사께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이듬해인 2014년 5월 17일에요. 삼성전자 서비스 지휘의 부산 양산센터 염호석 분회장, 당시 34살이셨습니다. 염호석 열사가 정동진한 공터에서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됩니다. 차량 조수석에 타다 남은 번개탄이 있었고요. 부모와 동지들에게 쓴 유서도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거죠. 예. 이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드렸지만 지금 이제 오늘의 요지는 삼성이 시신탈취 과정에 개입했다는 게 요지니까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사건을 다시 한번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예. 당시 염호석 열사께서 노조를 시작한 이후에 받은 급여가 3월 70만 원, 4월 41만 원이었어요. 회사에서는 아예 일감을 안 줬던 겁니다. 아유, 이거 뭐 저기 최저임금을 이야기할 여지가 없네요. 그 수준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그 나가 죽으라는 식으로 일감을 안 줬던 겁니다.
그런데도 염호석 열사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투쟁을 했었고요. 노숙투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염호석 열사께서 정동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면서 유서를 두 장 남기셨어요. 동지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지를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저를 바칩니다. 저 하나로 인해 지회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저의 시신을 찾게 되면 우리 지회가 승리할 때까지 안치해 주십시오. 저희가 승리하는 그날 화장하여 이곳에 뿌려주세요. 이제 이곳은 정동진이고요. 부모님께 남긴 유서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속한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가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때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리고 저의 유해는 남김없이 해가 뜨는 이곳 정동진에 뿌려주세요. 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참 어렵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가족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일단 이해해 주셔야 할 대목이요. 그 염호석 열사의 친부모님이 이혼한 상태셨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염호석 열사가 5월 17일 정동진에서 돌아가셨고요. 유서를 통해서 시신을 동지들 옆에 있게 해달라라고 유지를 남기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바로 다음날 18일 새벽 1시 30분에 노조원들하고 염호석 열사의 아버지하고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열사의 시신이 강릉의료원에서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리고 이 18일 새벽까지만 해도요. 아버지와 노조 쪽에서는 염호석 열사의 장례 절차에 관해서 완벽하게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게요. 염호석 열사가 돌아가셨고 고인의 유지가 뭐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죽은 뒤에 시신을 동지들 옆에 있게 해달라. 그리고 투쟁에서 승리한 뒤에 화장해서 정동진에 뿌려달라 이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걸 가족과 동지들이 안 들어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서울로 시신을 옮긴 겁니다. 강릉에서요. 심지어 새벽에 아버지께서는 장례 절차에 관해서 모든 권한을 금속노조에 위임한다라는 위임장까지 써주셨습니다. 거기에 직접 서명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 새벽 6시 반에 어머님이 서울로 오셨는데 어머님도 당연히 그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한다고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10시예요. 아버님께서 자리를 잠깐 뜨십니다. 그리고 1시간 40분가량 자리를 비웠습니다. 1시간 40분 이후에 아버님이 돌아오셨는데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아버님이 누구를 만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장례 절차를 노조에 위임 못하겠다. 가족장으로 치르겠다.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이때 노조 간부들 증언을 들어보면요. 아버님께서 이러셨다는 거예요. 삼성에서 돈을 얼마 주기로 했다는데 너희는 얼마 받아줄 수 있노?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노조원들이 아버님을 붙잡고 울고 불고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지금 돈을 얼마 받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호석이 뜻에 따라서 투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호석이가 왜 죽었습니까? 아버님 제발 마음 돌리십시오. 지금 여기서 이렇게 호석이를 보내면 우리가 죽어서 호석이를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그냥 눈물로 막 호소를 하는 이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고집을 안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 아버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민중들의 삶이 다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요. 이렇게 힘들게 사는 아버님의 처지를 이용을 해서 이 과정을 누가 부추겼냐는 겁니다. 1시간 40분 동안 아버님께서 자리를 비우셨는데 삼성은 그때 아버님을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돈으로 유혹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이 대답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일단요. 더 황당한 건요. 아무리 아버님 뜻이 그래도 노조원들 입장에서는 그 시신을 못 보내는 겁니다. 염호석 열사가 뭐 동지이고 투사이고 이러기에 앞서서요. 친구고요. 동생이고요. 형이고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동료가 죽고 시신을 지켜달라고 유지를 남겼는데 노조가 그걸 어떻게 보내겠어요? 그래서 아버님을 붙잡고 계속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오후 6시 10분경에요. 이 사실을 112에 신고를 합니다. 뭐라고 신고를 하느냐. 서울의료원 강남분원에 유가족이 노조원한테 갇혀가지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신고였어요. 자, 그러면요. 112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112가 신고 접수를 정상으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경찰관을 보내서 상황 파악을 해야죠. 이게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예. 그런데 경찰은요. 112 신고를 받은 지 정확하게 10분 만에
기다렸다는 듯이 300명가량의 경력 3개 중대를 여기에 보냅니다. 그리고 현장을 덮쳐버려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우리나라 112 신고가 원래 이렇게 신속했습니까? 누군가가 112에 익명으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10분 만에 3개 중대 무장 경력이 현장을 덮치냐고요. 이건 그냥 미리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노조에서도 경찰이 덮칠 것을 짐작을 하고 있었으면 방어를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경찰이 삽시간에 007 작전하듯이 신속하게 덮쳐버리니까 답이 없었던 겁니다. 이래서 놀란 노조원들이 몸으로 막아서는데요. 경찰이 여기에다가 캡사이신을 발포를 합니다. 아니, 어느 나라 경찰이 112 신고받고 10분 만에 출동을 했는데 캡사이신까지 장비를 준비를 해서 출동을 하냐고요. 제가 이걸 보고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린 겁니다. 더 황당했던 건요. 경찰이 나중에 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의원들이 몰려가서 엄청나게 세게 항의를 해요. 우원식, 장하나, 은수미 이런 분들이었는데요. 경찰의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이미 112 신고 접수 이전부터 사건에 대비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해요. 국회의원분들한테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대비를 하고 있었냐고요. 이때 이인성 당시 경찰청 차장이 한 얘기가 뭐냐면 처음에 강릉에서부터 올라올 때부터 노조 측하고 아버지의 주장이 엇갈려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울로 오게 되면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준비를 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진짜 야부리를 털어도 이렇게 틀면 진짜 곤란한 겁니다. 여보세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서울로 올라오는 그 새벽까지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삼성을 만나서 1시간 40분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요. 아버지, 어머니, 노조 모두 장례 절차에 대해서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고요. 전부 다 노조에게 위임한다고 합의를 했고 서명까지 해줬습니다. 무슨 강릉부터 갈등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서울에 올라오기 전부터 아무런 갈등이 일절 없었는데 경찰은 무슨 수로 예언을 해서 미리 갈등이 있다는 걸 예견을 하고 그걸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무슨 예언자입니까? 이 말은요. 결국은 이미 강릉에서부터 이 일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견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삼성으로부터 뭔가 언지를 받았다고밖에는 어떻게 해도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를 동기가 있는 범인은 삼성하고 이재용밖에 없어요. 한 노동자가 죽었고 그게 사회 이슈화가 되는 게 싫고 노조원들 곁에 영호석 동지의 시신이 있으면 투쟁은 더 거세질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구워 삼고 경찰한테 미리 언지라고 그래서 112 신고 들어오자마자 영호석 열사 시신을 도둑질해 간 거 아니냐고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삼성은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법정에서 한번 붙어보자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시신을 탈취한 다음에요. 이제 노조 조합원들이 수소문을 막 해서 이틀 뒤에 그 아버님이 주도를 해서 밀양시 공설 화장장에서 염호석 열사 시신을 화장한다는 사실을 노조가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날 오전 11시 30분에 노조원들이 밀양 화장장으로 집결을 합니다. 염호석 동지를 그렇게 떠나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님께서도 같이 노조원들하고 밀양 화장장에 가셨어요. 그래서 시신을 돌려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때 동영상이 있는데 진짜 눈물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가신 열사의 유지대로 아들의 뜻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하자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열렬히 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경찰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래서 유골함을 빼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물어봤죠. 경찰이 왜 왔냐고요. 이때도 누군가가 112에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신고를 한 인물이 밀양 화장장 장의 담당 직원이었어요. 이 직원이 내가 장의 담당자인데 노조원들이 못 가게 막고 있다 이렇게 112에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딱 11분 만에 이번에도 2개 중대 350명의 무장 경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때 밀양 화장장에 항의를 간 노조 조합원 숫자가 어머님까지 포함을 해서 30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짓밟겠다고 350명의 무장 경력이 투입이 됐어요. 어머니가 그때 유골이라도 전달해달라고 울부짖으셨는데 경찰은 그대로 무장 경력을 이끌고 유골함을 탈취를 해갑니다. 이것도요. 112 신고 접수로 11분 만에 350명 경력이 거기 어떻게 투입이 됩니까? 이때 경찰이 해명한 말이 원래 우리가
밀양의 송전탑에서 투쟁이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밀양 송전탑 투쟁에 대비하고 있던 경력을 긴급하게 112 신고를 받고 화장장으로 돌렸다. 이게 경찰의 해명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밀양 송전탑 투쟁이 벌어졌던 장소하고 밀양 화장장까지의 거리가 무려 27km입니다. 차로 달려도 40분이 넘는다고요. 그런데 112 신고를 받자마자 송전탑에서 경력을 돌렸는데 화장장까지 11분 만에 도착을 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미리 삼성하고 공모를 한 겁니다. 저는 당시 이 보도들을 쭉 보면서 정말 속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돌아가신 분의 유해를 탈취하는 놈들을 이거 어떻게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때 와 진짜 이 자들하고는 진짜로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다 이런 결심이 들었다니까요. 이걸 갚지 않고는 돌아가신 여모숙 열사를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또 황당한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예. 엊그저께 삼성전자 서비스가 8,000명의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을 했죠. 이게 여모석, 최종범 두 열사의 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이 마침내 이뤄진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은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기쁜 소식을 여모석 열사나 최종범 열사께 알려드려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요, 여모석 열사 유해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어디에 뿌려졌는지도 모릅니다. 예.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도 우리가 몰라요 지금.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딜 가야 여모석 열사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입에 담기도 어려운 처참한 일들이 이 당시에 벌어졌던 겁니다. 네. 엊그저께 들렸던 너무 기뻤던 소식은 바로 이 삼성이 열사 시신 탈취 과정에서 개입을 했다는 단서를 검찰이 잡았다는 겁니다. 검찰이 그걸 입수를 했대요. 그리고 그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삼성 고위 관계자가 이 일을 진두지휘했고요. 그와 관련된 녹취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어제 18일 다시 한번 삼성전자 서비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근데 이번 압수수색한 곳을 보니까 양산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산센터는 바로 여모석 열사가 속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검찰이 이곳을 압수수색을 한 것을 보면 여모석 열사가 돌아가시고 시신 탈취 과정에서 삼성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수사도 지금 검찰이 진행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으로 부디 부탁드립니다. 검찰이 삼성의 노조와의 문건에 대한 수사 강도를 절대로 낮추지 말아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도대체 어떤 놈들이 감히 돌아가신 여모석 열사의 시신을 이렇게 무참히 강탈해 갔는지도 꼭꼭 좀 밝혀주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8,000명의 노동자분들이 직접 고용됐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 기쁜 소식을 여모석 열사께 전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그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요. 제발 좀 우리 사회가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좋은 사회가 되면서 사람 좀 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탈취하는 이 폐린족 일도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정상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정말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삼성이 문호조 경영을 벌인 것과는 별개로 여모석 열사의 시신 탈취 사건은 저는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오늘은 삼성이 여모석 열사 시신 탈취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소식을 정리해봤습니다. 예,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은 사람이 안 죽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예, 제발 좀 아무도 안 죽고 발전해야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지 못했다는 점을 또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꼭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죠. 아무도 죽지 않는 세상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이북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선언 논의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지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북미 수교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에 평화의 바람이 부는 것을 못마땅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내온 편지 읽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님, 김무성입니다. 대통령님이 북핵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호도해서 국민들의 정신무장 상태가 해이합니다. 북한이 자신들의 체제를 보장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란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미군 철수를 해서 되겠습니까?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수 정당, 우파 정당인 자유한국당이 힘을 얻어야 합니다. 김무성 의원님, 국민들의 정신이 해이하다니요. 하라는 일은 안 하고 국회 본청 앞에 천막 치고 캠핑놀이 하는 건 자유한국당입니다. 아이고, 그러고 보니 김무성 의원님의 집안은 정신무장을 강조해왔지요. 일제 강점기 시절 김무성 의원의 아버지 김용준은 정신적 내선 일체화를 운운하면서 일제의 징병을 선전했잖아요. 아버님이 군대를 참 좋아하셨나 봐요. 김무성 의원님은 군대 갔다 오셨나요? 네, 방에 갔다 왔다고요? 특전사 출신이라고 어기는 거냐고요? 하하하하, 저는 특전사 출신인 점을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김무성 의원님은 박근혜 씨와 친했던 점을 자랑했잖아요. 박근혜를 대통령 만드는데 내가 총 책임자였다. 이렇게 말이에요? 네.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욕할 자격 있냐고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드루킹 사건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놀라울 만큼 빼박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인지 부르킹인지 이름도 헷갈려 하던데요. 역시 혼수승태라는 별명이 참 잘 어울립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가수 박현빈 씨가 부른 곤드레 만드레 띄워드릴게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 그 스티커 어디서 났어? 와 예쁜데 이거 어디서도 못 구해 머릿속에만 있던 나만의 캐릭터를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주는 곳 바로 IMC 프렌즈입니다 010-3311-5071로 전화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 또는 앱스토어에서 IMC 프렌즈를 검색해주세요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 문자 12년 연속 1위 1위 당사 1위 문자 뿌리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대전 6도, 광주 7도, 대구 8도를 나타내겠고요 낮 예상 기온은 서울 20도, 춘천 21도, 전주 22도, 부산은 20도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에서 나쁨 또는 한때 나쁨 단계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개혁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역사에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종수 선생이 쓴 조광조 평전 골랐습니다. 아, 앞으로 해도 조광조, 뒤로 해도 조광조. 그랬네요. 예. 네. 자, 교수님, 그 조광조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조광조는 연산군 이후에 그 중종 반정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반정이라면 옳은 것으로 되돌린다 이런 뜻입니다. 예. 중종방전 이후에 중종에게 발탁돼서 개혁을 실현하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득권층에 떠밀려서 음모로 결국은 사약을 받고 숨을 거둔 그런 비운의 개혁적 사상가로 남아있습니다. 예. 조광조는 조선사에서 대표적인 그 학자이면서 개혁을 실천하고자 했던 사상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이종수 선생의 이 책은 그 조광조의 삶과 그 개혁 정신 그리고 실패 과정들을 정말 그 리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한국 문학을 전공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문체도 상당히 산뜻하고요.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광조는 1482년에 태어나서 1519년 김효사화 때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스승은 김굉필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이 김굉필은 연산군에 의해서 처형당하기도 하죠. 이 시기 역사를 잠깐만 설명드리면은 연산군의 그 폐악이 정말 극에 달해 있었죠. 모사와 갑자사를 비롯해서 이 사화를 통해서 자기에게 비판적인 모든 학자들을, 사림들을 처단하고요. 그리고 온갖 폐륜들을 저지르면서 국고를 바닥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몬 그런 왕이었습니다. 예. 이런 걸 보지 못해서 여러 학자들과 함께 중종반정을 거행하는데요. 예. 그 결단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은 뭐 이 책을 보시면은 세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고 개혁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기 위해서 조광조에만 초점을 맞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조광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평가하는 문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퇴계 이황이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조광조가 죽은 지 50년 지나서 선조라는 임금이 퇴계 이황에게 물었던 것 같습니다. 조광조는 어떤 인간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황은 이렇게 답합니다. 조광조는 훌륭하고 어진 선비입니다. 타고난 자질이 뛰어나게 아름다웠으며 그 독실한 학문과 힘써 실천함은 비교할 사람이 없습니다. 도를 실천하고 인심을 맑게 하여 세상을 요순의 시대로 임금을 요순처럼 만들고자 하였는데 불행하게도 소인들의 참소와 이간질로 인해 참혹한 죄를 받았습니다. 참소람은 뭡니까? 비방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무고, 비방으로 이해하시면 뭐 적절할 것 같고요. 이런 개혁을 결단하고 이 나서는 길에 왜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이 없었겠습니까? 특히 그 연산군 때도 그랬듯이 연산군의 그 폐륜, 포악 정치에 빌붙어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자 했던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궁구파의 이극돈이나 유자광 이런 인물들이죠. 정사를 엉망으로 이끄는 그 왕의 이면에는 그런 왕을 구면에서 지원하는 이런 세력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연산군도 혼자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건 아니죠. 못난 왕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권들을 챙기려는 세력들이 어디나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조광조는 중종반정 이후에 백성을 바탕으로 해서 도의 정치, 과거에 요순이 실현했던 정치들을 조선에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요순 시대 하면은 그야말로 태평성대 했던 시대의 그 상징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학사상이 모델로 삼는 게 바로 요순시대의 정치죠. 그러니까 이른바 동양적 유토피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이상시대를 모델로 두고 그걸 조선에서 실천하고자 했던 게 조광조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광조는 이 책의 평가를 보면은 학식도 아주 빼어났고요. 그리고 뭐 외모도 수려했다 그럽니다. 또 신념도 대단히 확고했고.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배움을 현실에서 실천하고 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순진해 보였을 수도 있고 또 율곡 이의의 평가에 따르면 과격해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사상과 실천이 괴리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높이 평가할만 합니다. 이 책에서 언급하는 부분을 조금만 보면 이렇습니다. 조광조는 근본주의자라 불릴 정도로 반듯하게 유학을 숭상한 이였지만 개혁주의자로 평가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근본과 개혁 사이 모순이 없었을까? 오히려 그 자신은 매우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다. 개혁이라는 것이 바로 근본, 즉 원칙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으므로 실제로 조광조의 언행을 보면 근본주의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 도무지 말이 통할 것 같지 않은 인물과는 거리가 있다. 그가 따른 것은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었다. 그랬기에 그 근본 정신을 따라 고칠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그 정신에 어울리지 않는 혹은 그 정신을 훼손하는 구태라면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주의자라는 말이 좀 부정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 근본주의 할 때의 근본주의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정신을 평가하는 거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런 그 개혁 정신이 조강조를 조선 역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근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혁 사상, 뭐 대표적인 게 소격서, 혁파나 뭐 내수사 개혁 이런 게 있는데요. 소격서 혁파 문제를 두고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교 형식에 따라서 제사를 올리는 것이었는데 이런 걸 혁파해야 유교 사상의 근본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조강조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많은 뭐 논란들이 있었는데 중종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정도는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른바 위훈 삭제 운동이었습니다. 위훈이란 공을 세운 사람에게 우리가 훈장 주듯이 거기에 걸맞은 대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공을 세운 사람들이 가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빌붙은 사람들이 많았었고 이런 사람들은 삭제한다고 주장했었던 것 같습니다. 조광조는. 그러니까 기득권층에 빌붙어서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폐륜 세력들은 다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이 책에서 말하는 걸 보면은 뇌물을 써서 공신 자리를 얻은 자, 그리고 공신의 자제라는 이유로 함께 공신에 오른 자, 그리고 연상군의 폭정에 함께 했으면서도 급히 말을 바꿔 공신에 오른 자 등 117명의 공신 가운데 무려 76명의 개정 대상이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의 저항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상군의 등 뒤에 숨어서 그 폭정을 거들었던 자들이 끝까지 정치에서 물러나지 않고 중종반정 이후에도 말을 바꿔 타고서는 금방 말을 바꿔서 다시 오른 척 이렇게 나섰다는 것이죠. 이걸 아주 올고 든 정신의 소유자 조광조가 두고 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혼 삭제 운동을 펼치는데 여기에서 대단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게 이른바 그 남곤이나 심정이라는 이런 그 수구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모반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내몰립니다. 그게 어렵게 이 하소연해봤지만은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유배지로 가서 결국은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합니다. 예. 이 과정에서 이 남곤이나 심정이라는 사람이 조광조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과정이 참 기가 막힙니다. 1518년, 그러니까 조광조가 죽기 1년 전에 조선에 지진이 있었다고 해요. 지진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서 그건 음이 양을 눌러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인배들이 군자들을 억압하기 때문에 그게 자연의 현상으로 지진이 나타난 것이다 예. 하면서 그 뒤에 바로 조광조가 있다라고 음모를 꾸미는 거죠.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이죠. 근데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의 위기를 느끼고서 이런 몸부림을 통해서 조광조를 음해하고 모함하고 참소해서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이죠. 예. 이렇게 도덕적으로 상당히 완결한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도 이렇게 내몰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의 과정들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조광조라는 인물이 야실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책에서 표현하는 조광조가 겪어야했던 어려움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이해가 얽혀 불편해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이죠. 직접적인 것은 물론 임금의 마음이 기울어지는 데서 오는 미묘한 것까지 헤아린다면 그 불편함의 폭은 제법 넓어질 수도 있었다. 곱깝지 않은 정도로만 보던 이들의 시선이 적대감으로 바뀌어 갔던 것이다. 조광조가 언로를 열어달라며 전 대간의 파직을 청할 때까지만 해도 정치판에 들어선 친참에 못모르는 치기라고 여기던 이들도 있었겠지만 어느새 젊은 사람의 영수로서 임금도 그를 의지하고 중하게 여기는 인물이 되어 자신의 생각을 하나하나 이뤄가고 있었다. 잠깐 일어났다가 제풀에 잠들어 버릴 바람이 아니었던 것이다. 기득권 세력에게는 불편함을 넘어서 위험한 인물이다. 조광조 또한 모르는 일이 아니었다. 이미 자신을 빗댄 비난의 상소가 올라오고 그 상소를 둘러싼 시비를 가리느라 조정은 한동안 소란에 빠져들기도 했다. 하지만 조광조는 그 불편함들까지 돌아볼 마음은 없었다. 그들 마음의 불편함이 아닌 조선이 처한 불편함을 돌아보기에도 벅찬 시절이었다. 근거 없는 비난은 결국 진실 앞에서 맥없이 흩어지는 헛개비일 뿐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으리라. 그러나 하나둘 늘어나는 헛개비들이 형체를 갖춰가는 것은 어쩌면 시간 문제일 뿐인지도 모른다. 네, 이 부분이 우리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예. 뭔가 이 기득권과 대결하면서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은 정말 사납게 물고
뜯죠. 물어 뜯죠. 예. 그리고 이 헛개비처럼 보이는 것들을 마치 실상으로 만들어서 실제 그런 것처럼 몰아댑니다. 예.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폐악질들, 꼭두각시에 빌붙어서 온갖 기득권을 누려왔던 자들이 어떤 성찰도 없이, 어떤 반성도 없이, 어떤 사과도 없이 저런 식으로 날뛰는 모습을 보면은 조광조를 몰아내고자 했던 남곤이나 심정 같은 자들의 폐악질을 뭐 여실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처럼 개혁의 길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 또 얼마나 많은 암초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조광조의 그 개혁의 과정들을 보면서 한 번쯤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교수님, 이 조광조의 사례도 그렇고요. 이런 반개혁 세력들의 농간 반대, 번번이 개혁이 뭐 열 발짝 나갈 걸 다섯 발자국밖에 못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의 형국은 어떻게 보세요? 저 뭐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텐트 치고 농성 벌이고 있는데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 예. 저런 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어떤 하나하나 입법 계획을 해나가야 한다는 게 참 아득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니 그것도 다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예. 제가 믿는 건 정말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조광조 시대가 왕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몇몇 간신배들에게 휘둘릴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했다면은 지금은 그나마 정말 민주주의가 조금이라도 제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그리고 언론이 조금씩 자리를 잡아간 상황이라면은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정말 가열차게 반영되어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언론들이 보이지 않는 측면들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여론이 형성돼서 거대한 물결을 이룰 때 정말 그야말로 저들의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그야말로 헛개비로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칫 우리가 머뭇거리거나 또는 방심하거나 또는 약간의 관용을 베푸는 순간 우리는 다시금 물어뜯긴다는 점을 조광조를 통해서도 명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루신의 물에 빠진 게 생각도 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 시간 있는 금요일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포랜메리로 이어갑니다.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두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여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특검으로 가지 않으면 국회를 보이콧하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역시 검찰 수사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특검 요구를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2시까지 모두 2,210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82%, 5명 가운데 4명은 특검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시네요. 특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시민들은 18%로 나타났습니다. 트위터를 통해 여러 고견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몬서트 현지님, 지방선거 끝나고 특검하던지, 마누스님, 6월 13일 지나면 조용해질 겁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PPL 타인 김성태입니다. 비타샵 빼요빼요 다이어트 사용 후기를 사실상 이어보겠습니다. 사실상 안모씨 사연입니다. 사실상 만족스럽습니다. 기름지거나 고칼로리 음식 먹을 때 사실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또 사실상 김모씨 사연입니다. 빼요빼요 다이어트 3월부터 쭉 먹고 있는데 효과가 사실상 좋습니다. 운동을 못하는 상황이라 식사 후에 사실상 복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3개월 동안 6kg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사실상 단식 농성한다고 하고 뒤에선 다 처먹고 그리고 비타샵 빼요 빼요 다이어트 먹어야겠습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 사실상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이건이에요.
술친구 후기 이거 읽어볼게요. 김모 씨가 쓴 건데 컨디션 여명 땡큐 컨디션 헛개수 그리고 그냥 헛개수 아무리 때려 마셔봐라 괜찮은지 그 수고들 하지 말고 술친굼만 그냥 구매하세요. 그 재용아 삼성 서비스 센터 직원들한테 술친굼 나눠줘라. 어? 술친굼 받는 대신 노조 해산하라. 이렇게 또 딜을 치라고. 어? 포털에서 술친굼. 그 PPL시간 김종인이라고 봐요. 미궁 대장사랑. 어? 그 임모씨 사용 후기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그 환장약을 달고 살았던 동생이 30년 넘게 아나콘다는커녕 지렁이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화장실에서 울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미궁 대장사랑을 만나고 그 사흘째 되던 날 변기를 폭발시킬 뻔했다고 봐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미궁 대장사랑. 1522 8972 1522 8972 그 홈페이지도 만들었는데 검색창에서 미궁 대장사랑. 스마트링 거치대 요즘 인기가 많지요. 튼튼하고 예쁜 천원대의 스마트링 거치대 선물이나 사은품은 네피알입니다. 네피알은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마음도 헤아리는 반총물 전문 쇼핑몰입니다. 봄에 나들이 많이 가시고 행사 많이 하시지요. 기왕이면 우리 편 네피알, 네피알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루킹을 영입하기 위해서 사은품을 들고 드루킹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사무실에 없더군요. 아우, 실망입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무니칸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무니칸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무니칸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무니칸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돌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긋하지 말아요. 그런 소리는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돌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돌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올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트럼프 러시아 스캔들을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가 이 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뉴스 듣기 능력평가 문제는 이 상이 무엇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퓰리처상입니다. 당첨자 라즈카위님, 적폐청산의 길은 멀고도 험하네요. 상큼공주님, 이메일은 안 적어주셨네요. 영화 그날 바다를 보고 왔어요. 영화를 만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클로징 사연 당첨자 엉뚱깽둥님입니다. 게시판에 이메일 적어주시면 별을 따다 구운과제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보내드립니다. 유신모 경향신문 외교전문기자의 북한의 체제안전보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의 칼럼입니다. 사실 체제안전보장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는 당사자인 북한도 잘 모른다. 북핵협상에서 일괄 타결식 아이디어가 나온 것도 북한에 딱히 뭐가 필요한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바꾸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한미의 고민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라면 북한의 고민은 체제 안전을 어떻게 보장받을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체제 안전을 위한 조치는 외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한 국가의 정치체제 붕괴는 주로 정통성이 무너질 때 발생한다. 외부 요인보다 내부 요인이 더 크다. 흔히 북한과 비교되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리비아 카다피 정권 붕괴도 독재 정권이 민중봉기로 붕괴했다는 점 등이지 핵포기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한미가 제공할 수 있는 안전보장 조치는 북한 체제 안전의 필요 조건일 뿐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진정으로 북한이 체제 안전을 보장받고 싶다면 비핵화와 그에 따른 주변 강대국의 안전 보장 외에 비현실적이고 기형적인 통치체제와 인권 문제를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 내부 개혁 조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은 실은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에도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 정상국가로 가기 위한 김정은 위원장의 구상이 세습 중단, 인권 신장으로도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2부도 많이 들어주십시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